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의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으로서 3인, 기권 2인으로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검찰개혁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 제시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